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야! 너 뭘 쐈냐? 얘는 또 왜 이래지? 내가 뭐 산 거야, 오빠? 네가 앞으로 가. 오빠? 야, 새우 진짜 맛있어. 어때? 이걸로 마셔. 새우야? 네. 와, 고사리가 씹히는 게. 아니, 진짜. 오빠, 파이팅! 보이지? 보이지? 이건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어. 안으로 들어가려나? 야! 야! 아, 나 진짜. 야, 요렇게 하면 어떡해. 어떡해.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뒤로, 이리로 다 빠져나가지. 와, 대박. 비슷한 또래 정글 생활도 처음인지라 늘 함께 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모습이 유독 자주 보였었는데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닮은 정글의 오누이 준희 씨, 지은 씨. 조만간 두 분이 나란히 출연하는 드라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때론 엄마처럼, 때론 여전사처럼 최대 이슈메이커 정글의 홍일점. 그릇이 없잖아. 홍일점 열풍의 신호탄 아누아투의 정글맘 박시은. 어쩜 이 많은 남자들이 그동안 족쟁님만 시켜 먹었을까. 정글 홍일점의 바이블이 되어버린 마다가스카르의 여전사 전혜빈. 죽장 잡는 카리스마에 원초적 털털함까지 아마존의 마돈니 박설비. 국민 여동생에서 먹방 여신으로 박보영. 그리고 히말라야의 히로인 오지은. 엄마 같으면서 아이 같으면서 그런 포지션이지 않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아,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또 막상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 걱정은 여기다 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앞으로 2, 3주 동안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은데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죽어있어 지금. 죽어있어요? 얘를 치료해야 돼.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먹네. 의술을. 붙여드릴까요? 그래. 한국에서도 손빨래 자주 하세요. 한국에서는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 열심을 다해 빨래하는 모습에 가지런히 널려있는 빨래들을 보니 정글맘 자격 충분. 식재료 손질도 꼼꼼하게. 거기다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걸 보니 이 정도면 원조 정글맘 시은 씨도 울고 가겠는데요? 그냥 뭐 돼요, 오빠?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 이거 다 볶아서 여기다가. 정글의 먹방 여신 박보영을 위협하는 먹방계의 라이징 스타. 얘를 잠그면요 안 풀어져. 이거 백만 국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뒤로 가요. 그 뒤로 그냥 백만 끼리 매달리고 있어. 그 뒤로? 그렇지, 그럼 오빠, 안에서 아웃터.
네. 네. 그래요. 이리요, 빨아요. 이리요. 아, 어떡해. 그래, 그래.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 라플라 상관이야. 아니, 아니. 그렇게.